안녕하세요. IBM 테크놀로지의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권영진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저희 IBM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시체현미경 기술을 활용하여 상상 및 화상과 같은 피부 조직의 손상으로부터 회복하는 기전 등을 생체내 영상화하는 기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IBM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다음으로는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의 상처를 유발한 뒤 회복 기전을 알아보기 위한 영상화 자료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진웅 필드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께서 마우스의 스킨을 영상화하는 과정을 버추얼 디모스트레이션 세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연해 주시겠습니다. 기존의 생체 현미경으로 불리던 엑스레이나 CT, MRI 등은 좌측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홀바디 이미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스케일이기 때문에 질병들의 발생 혹은 세포내 약물의 전달 과정 등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세포 수준의 마이크로 스케일 단위의 생체내 영상화 기법을 적용한 현미경을 개발함으로써 미세 환경에서의 약물 효능과 기전 등 다양한 세포 현상을 실시간 동영상 수준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체내의 장기들을 세포 수준으로 영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현재 IBM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은 다음과 같이 면역 반응은 물론 암 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 모델을 통해 약물의 전달 및 효능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IBM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 개발 이전에는 연구자가 생체 영상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마우스 모델링 기법과 영상화하고자 하는 올간의 특징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상화를 위한 체내 세포 또는 약물들의 플로레센스 레이블링을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모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올인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저분들이 조금 더 손쉽게 생체 내 영상화 자료를 구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미경을 구동하기 위한 자체 개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설치는 물론 사용이 굉장히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영상을 구독할 수 있는 빠른 스캐닝 속도, 움직이는 장기의 블러한 이미지를 고정하는 자체 알고리즘, 마우스의 컨디션 유지 시스템, 그리고 영상화 목적에 따른 다양한 이미징 챔버, 그리고 생체 형광 레이블링 키트 제공 등 살아있는 동물을 롱텀으로 영상화하기 위한 여러 기법들을 개발하여 거의 대부분의 올간에 제한 없는 영상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 장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 세로 512픽셀 기준으로 초당 100장의 프레임을 획득할 수 있는 초고속 스캐닝입니다. 기존의 현미경 스캐너는 중심부에서는 속도가 빨라 신호가 약하고 외곽부에서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노출이 많아 포토블리칭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 스캐너는 전체 필드 뷰의 일루미네이션 라이트를 균일하게 전달하여 하이 퀄리티의 이미지를 실시간 속도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니멀 모션 컴펜세이션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영상화하기 때문에 마취되어 있더라도 마우스는 숨을 쉬고 심장은 계속 뛰고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리 고정을 잘 한다 하더라도 고품질의 영상화 구득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고정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모션 컴펜세이션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션 컴펜세이션 체크박스의 버튼만 누르게 되면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여러 가지 내부 장기들의 영상화 시 빠르게 흔들리는 블러한 이미지 대신 고품질의 클리어한 이미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헐트를 영상화한 결과인데요. 왼쪽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박동으로 인해서 근육 조직에 있는 혈관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체 현미경이라면
가운데와 같이 블러한 이미지를 얻었겠지만 모션 컴펜세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면 오른쪽과 같이 고품질의 자료 구득이 가능합니다. 모션 컴펜세이션 적용 과정을 실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키드니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때 사방으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움직임을 고정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적용 기준 채널을 설정한 뒤 캡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보정된 이미지를 별다른 프로세스 없이 굉장히 손쉽게 곧바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서 리얼타임으로 보이고 있지만 모션 컴펜세이션을 적용한다면 방금 전에 떴던 사진과 같이 선명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살아있는 마우스의 컨디션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동물 체온 유지 시스템을 접목한 장비를 보여드립니다. 렉탈 프로브를 통해 마우스의 중심부 체온을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컨트롤러를 통해서 마우스를 올려놓는 스테이지와 영상화 조직과 맞닿는 커버 글라스의 온도 유지를 위한 글라스 히터 온도 조절에서 마우스의 바디 템퍼러처를 영상을 통한 최적의 온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온 유지 시스템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놓는 스테이지는 보여드리는 바와 같은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스템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커넥터는 왼쪽에 있으며 이에 연결한 뒤 마우스를 마운팅한 다음에는 이미징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 영상화를 위해서 마우스의 올관별로 특화된 이미징 윈도우를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캔서 셀 라인을 주입한 마우스 모델을 쉽게 영상화할 수 있는 도살 스킨폴드 챔버, 움직임이 심한 하트와 렁을 영상화하기 위해 약한 음압으로 조직을 물리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하트와 렁 이미징 챔버, 복부 내 장기들을 롱텀으로 같은 부위를 반복 영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도미널 이미징 윈도우 등 다양한 파츠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저의 요청이 있다면 함께 새로운 파츠를 개발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현미경을 구동하기 위한 엔진 소프트웨어는 물론 구독한 영상화 이미지들을 포스트 프로세스하기 위한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밝기 조절 혹은 3D 렌더링과 같은 프로세스는 물론 정량 분석도 가능합니다.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엔도지너스 GFP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캔서 셀들이 림프노드 내 전이된 모습을 입체적으로 또 깊이별로 구조화할 수도 있고, 복막에 있는 혈관에서 순환하고 있는 면역세포를 4D로 프로세스하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세포들의 다이나믹 어널리시스 또한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공동 연구를 통하여 AI 기반의 노이즈 캔슬링, 디노이징 기능을 개발하여 업데이트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지 구득 당시에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디노이징 기능을 통해서 초당 30장에서 100장 수준의 리얼타임 비디오에서도 로우 비디오 속도 그대로의 프레임을 살려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해상도의 라이브 셀 비디오로 프로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디노이징 기능을 머슬에 적용한 예시인데요. 액틴 마이오신 구조도 선명하게 보실 수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RBC도 고해상도로 관찰됩니다. 셀 트래피킹 등 세포 동정에 대한 정량 분석을 비디오로 얻으신다 하더라도 높은 해상도를 통해 영상화 그리고 분석 모두 온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피부 관련 연구라고 한다면 등 쪽에 도살 스킨을 가지고 색소 침착이나 화상, 창상 모델을 제작하여 인비보 치료 혹은 실험을 진행한 다음 이를 하베스트해서 히스톨로지나 패솔로지 등의 기법을 통한 조직 내 변화를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레이저 연구, 약물이나 연구, 창상 피복제 등 피부 추가 관련 실험들이 인공 피부, 또는 돼지 상피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부 시험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는 아직도 피부 조직의 히스톨로지, 패설로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살아있는 동물 내의 생리학적 기작을 반영한 연구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내 현미경 기법은 상상 회복에서의 피부 구조 변화와 세포 변화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 중에서 콤포칼과 포톤 레이저가 함께 장착되어 있는 IBM CMS3 모델을 사용하셨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모낭을 형광으로 관찰하실 수도 있고,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 시그널을 이용해서 레이블 프리하게 피부에 콜라겐을 추가로 영상화할 수 있습니다. 즉, 면역세포나 혈관의 구조뿐만 아니라 상상 회복 과정에서 콜라겐이나 케라틴 등 피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섬유 조직들의 변화도 관찰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살아있는 실제 마우스의 피부에 상처를 유발한 뒤 회복 기전을 알아보기 위한 영상화 자료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우스의 귀에 이어펀치로 구멍을 낸후 상처 치료 과정에 있어서 신생 림프관의 생성 여부를 관찰하고자 하였습니다. 림프관에 특이적으로 GFP를 발현하는 프록스원 GFP 유전 형질 전환 마우스를 사용해서 체내 형광 레이블링 과정 없이 쉽게 림프관을 영상화한 모습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스퀘어에서 보시는 스팟 1 그리고 2의 시간에 따른 영상화 결과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부 림프관이 새로 9일 동안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스팟3와 스팟4에서는 앞선 자료보다 조금 더 뚜렷하게 신생 림프관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살아있는 채로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만으로도 9일 동안 동일한 위치를 영상화하면서 상처 치료 기작에 있어서 림프관의 신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어스킨의 방사선을 조사한 뒤 이에 따른 면역세포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내 뉴트로필과 마크로파지에서 특이적으로 엔도지너스한 GFP를 발현하는 라이즈엠 GFP 유전 형질 전환 마우스를 사용하였고, 여기에 혈관을 특이적으로 염색할 수 있는 CD30 항체에 파레드 형광 다이를 컨저게이션한 인비보 레이블링 키트를 이용하여 오른쪽 동영상과 같이 혈관을 염색하였습니다. 30초 간격으로 영상화한 타임랩스 무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위 패널의 이미지는 이어스킨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컨트롤 그룹, 아래 패널의 이미지는 방사선을 조사한 테스트 그룹 영상화 결과인데요. 같은 스케일의 이미지임을 감안하였을 때 방사선을 조사하였을 시 대조군보다 6배가량 많은 뉴트로필이 방사선 조사 부위로 몰려드는 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부위와 조사한 부위의 온도 차이는 0.2도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온도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닌 방사선 조사에 의해 발생한 급성 면역 반응임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뉴트로필을 트래킹하여 속도를 분석한 결과 방사선을 조사하였을 때 뉴트로필이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라졌음을 알수 있었으며, 이는 앞서 보여드린 데이터와 같이 급성 면역 반응으로 인해 다수의 뉴트로필이 방사선 조사 부위로 인필트레이션 된 것과 일관된 결과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우스의 이어스킨에 상처를 유발한 다음 치료 과정에 있어 세포의 마이그레이션을 억제하는 약물을 처리한 다음 면역세포의 움직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진행한 영상화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노사이트와 마크로파지 면역세포에서 엔도지너스 GFP를 발현하는 CX3CR1 GFP 유전 형질 전환 마우스의 이어스킨에 31 게이지의 니들타입 펀처로 상처를 유발한 다음
셀프셀 어디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KRS 이니비터를 4회 처리하였습니다. 상처를 유발한 직후와 하루 뒤 그리고 이틀 뒤에 영상화를 한 결과 DPBS를 처리한 컨트롤 그룹과 달리 KRS 이니비터를 처리한 테스트 그룹에서는 셀프셀 어디전, 즉 마이그레이션의 저하로 인하여 상처 주위로 모여든 면역 세포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를 정량 분석을 통해서 그래프로 표현하여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 수가 더 줄어들었음을 다시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으로 김진웅 스페셜리스트께서 실제 마우스와 장비를 통해 이얼스킨의 혈관 구조를 영상화하는 과정을 간단히 시연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데모 세션에서는 마우스의 이얼스킨 내의 혈관 구조를 영상화할 예정입니다. 영상화 전두 종류의 인비보 리블링 키트를 통해서 매크로파지와 뉴트로피를 형광 리블링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반스 블루를 주사하여 각각의 면역세포를 그린과 레드로 그리고 혈관 내 혈액을 블루로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진욱 스페셜리스트님 데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글 테크놀로지에서 저희는 필드 어플리케이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웅 그리고 루나챔 사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저희 아이글 테크놀로지 IBM CM3 현미경을 사용을 하여서 살아있는 마우스의 이얼스킨으로부터 다양한 면역세포와 그리고 그 이얼스킨 위에 배치되어 있는 다양한 블러드 베슬의 몰폴로지 구조 그리고 배스클레처의 형태들을 함께 생체내 영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버추얼 데모 세션으로 이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원클릭 스위칭으로 컴퍼컬 공초점과 그리고 이광자 영상화 모드 전환이 가능한 저희 IBM 테크놀로지의 IBM CM3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IBM CM3 모델의 굉장히 컴팩트한 본체를 한번 함께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타사 현미경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크기에 생체내 영상화에 적합한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 다재다능한 생체 현미경입니다. 그 아래에는 공초점 모드의 영상화를 위한 공초점 레이저 소스와 파워 서플라이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튜너블한 톱버튼 레이저 소스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광자 레이저 소스의 파장대를 750나노미터부터 1020나노미터 사이로 조정을 하여서 생태계 영상화에 편리하게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징 룸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내부 이미징 룸 상단에는 IBM 엔진 소프트웨어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회전할 수 있는 로테이팅 터렛에 총 5개 렌즈를 장착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25배 렌즈를 장착해 두었고요. 하단에는 스테이지 부위를 함께 확인해 보신다면 5개의 커넥터 연결부 부위에 렉탈 프로브와 그리고 플레이트 히터와 같은 악세사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IBM 테크놀로지의 애니멀 메인테넌스 시스템입니다. 방금 확인해 보셨던 것과 같이 렉탈 프로부터 마우스의 바디 코어 템퍼레이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히팅 플레이트와 그리고 히팅 커버 글라스와의 쌍방향 피드백 작용을 통하여서 연구자분들로 하여금 생체내 영상화 실험 전 과정에 걸쳐서 실험 동물의 로컬 티슈, 이 경우에는 이얼 스킨뿐만 아니라 마우스의 홀 바디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안정적인 실험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는 악세사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얼스킨의 마운팅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의 털에서 발생하는 오토플러레스, 즉 자가 형광 신호가 생체내 영상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헤어 리무버 크림, 제모젤을 사용을 하여서 털을 깔끔하게 제거해 주었고요. 생리식염수를 살짝 떨어뜨려 주어 제모된 이얼스킨이 히팅 글라스 아래, 그러니까 커버 글라스 아래에 잘 위치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영상화 세션을 시작하기 위하여 애니멀 스테이지를 이미징 룸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이미징 룸을 어둡게 만들어 주어서 그럼 지금부터 저희 IBM CM3 현미경, 생체 현미경과 함께 영상화, 생체내 영상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IBM CM3 현미경에 컨트롤 화면이 여러분들께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촬영으로 현장 대화 같은 생생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the Application Specialist.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공유된 줌 화면에 보고 계시는 IBM 엔진으로 IBM CM3 모델의 영상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패드 소프트웨어입니다. 왼쪽에 컨트롤 패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용 장경이 꽤나 유저 프렌들리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직관적이다라는 점을 느껴보실 수도 있는데요. 메인 스크린의 첫 번째 열에는 오른쪽부터 컬러가 통합되어 있는, 색이 통합되어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가 생체내 영상화 시 노이즈가 없는, 즉 에버리지가 어느 정도 걸어진 고해상도의 영상화를 보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라이브 비디오가 512바이, 가로 세로 저희 지금 512바이 512 픽셀을 기준으로 하여 초당 30장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획득되는 영상이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는 가장 최근에 획득된 이미지를 캡처드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인 디스플레이의 두 번째 열에는 오른쪽에서부터 색깔이 분리되어 있는 블랙 앤 화이트 닷으로 표시되고 있는 바피 채널과 GFP 채널, 그리고 RFP, 그리고 사이파이브의 신호가 블랙 앤 화이트의 닷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현미경을 가동하기 위해서 먼저 스캐너를 켜주고 생체내 영상화에 적합한 레이저 파워와 디텍터의 게인 값을 조정해주고 발성해준 다음 마지막으로 셔터를 열어주게 되면 저희가 디스플레이에 형광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열 스킨으로부터 반사되는 형광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저희가 스테이지를 낮춰줄 건데요. 그렇게 하여서 포컬 플레이를 함께 찾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피부 조직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다채로운 혈관 구조와 함께 다양한 면역 세포들을 저희가 생체내 영상화가 이렇게 쉽게 가능한 점을 함께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리얼 프레임의 에버레이징 값을 약한15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는 왼쪽 상단에 멀지드 된 채널을 확인해 보신다면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상당히 보정된 높은 해상도의 영상화 이미지 결과를 함께 추가적인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분들께서는 조그 다이얼을 이용을 하여서 넓은 조직 이를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최적의 빌드 오브뷰를 함께 찾아주실 수가 있는데요. 헤어 폴리클들 주위에 동그랗게 회자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런 다양한 혈관 구조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큰 모세혈관의 순환하는 일부 모노사이트들과 그리고 위치한 녹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마크로파지들이 생체 내 영상화하기에 좋은 장소로 간주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형광 라벨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혈관 내강을 블러드 베슬 루먼을 채우기 위해서 40 마이크로그램의 에반스 블루를 영상화 바로 직전에 꼬리정맥을 통하여 꼬리정맥 주사하였으며 사이파이브 채널에 파란색으로 혈관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FSD 488 그리고 555 형광 시약과 컨주게이티드된 안티 F4AP 안티바디와 그리고 안티 라이식스지 항체 25 마이크로그램 또한 꼬리정맥 주사되어서 GFP 채널에서 F4AP 파지티브한 마크로파지들을 녹색 신호로 그리고 RFP 채널에서 일부 라이식스 파지티브한 뉴트로필들을 붉은색으로 라벨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유된 스크린의 첫 번째 줄에서 함께 좀 확인해 보신다면 저희가 줌의 일시적인 지연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금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실지 제가 좀 불확실하지만 가능하실 거라고 좀 판단이 되어서 상당수의 면역 세포들뿐만 아니라 에반스 블루의 이런 파란색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혈관의 흐름에 검은 점으로 표시되고 있는 많은 적혈구 세포들 또한 함께 추적 관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화 획득 소프트웨어인 IBM 엔진은 다양한 방법의 조합으로 생체내 영상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넓은 범위에 대한 모자이크 영상화, 그리고 깊이 방향에 대한 시스템 영상화,
혹은 다중 스팟에 대한 멀티 포지션 영상화, 그리고 특정 시점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장시간 영상화를 할수 있게 해주는 타임라프스와 같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라이브 비디오 녹화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화 세션에서는 저희가 살아있는 마우스의 이어 스킨으로부터 G스텝과 모자이크 모듈을 활성화시켜서 자료를 획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BM CM3 장비를 활용한 넓은 범위의 영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고 계시는 필드 오브 뷰의 첫 번째와 마지막 지점에 각각의 X와 Y의 좌표를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지점은 저희 모자이크의 첫 번째 스팟으로 지정을 해주고, 좀 내려가서 지금 다음 스팟을 마지막 스팟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필드 오브 뷰에서 가로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각각 두 장씩 총네 장의 모자이크 영상화가 수행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깊이 방향의 영상화를 얻기 위해서 동일 필드 오브 뷰에 형광신호가 잡히는 가장 표면 지점부터 해당하는 마크로까지들이 표시되고 있는 이 지점으로부터 깊은 방향까지 혈관이 표시되고 있는 어느 특정 깊은 영역까지 저희가 Z축의 좌표를 지정을 해주게 되었고요. 총 5마이크로미터의 간격으로 옵티컬 섹셔닝을 수행하였을 때 대략적으로 전체 영상의 깊이는 65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IBM 테크놀로지의 IBM CM3 생체내 현미경을 이용한 G스택과 그리고 모자이크 영상화 과정 동안에 동일 조건으로 형광 라벨링을 수행한 마우스로부터 획득한 영상화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IBM 엔진은 제가 잠시 최소화를 하겠고요.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공유되고 있는 화면 왼쪽에는 동일한 마우스의 이어 스킨에서 획득한 가로 방향으로 세 장,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세 장의 모자이크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 중간에는 가장 오른쪽에 화면 중간에는 모자이크의 두 번째 위치한 상단에서 두 번째, 중간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모자이크의 확대된 이미지를 저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PNG 파일로도 확인해 볼수 있는 것도 쉽게 이미지 영상을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가장 오른쪽에는 저희 IBM 스튜디오로 재구성해 해준 저희 3D 리컨스트럭션 비디오가 실행되어서 세포 수준에서 굉장히 고해상도로 영상화 실험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쉽게 한번더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3D로 구현된 타임랩스 비디오 데이터를 통하여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3분에 한 번씩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으로 침투한, 물론 당연히 면역세포의 움직임이나 현재와 같이 에반스 블러와 같은 특성 약물의 전달 양상의 수준을 정량적인 뿐만 아니라 정성적으로도 평가 분석해 볼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버추얼 데모 세션에서 주어진 제한 시간으로 인하여서 저희 IBM 테크놀로지의 IBM CM3 모델을 활용한 더 다양하고 그리고 많은 기능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IBM 엔진에서 획득한 데이터들을 포스트 프로세싱, 처리하기 위한 저희 IBM 테크놀로지의 IBM 스튜디오가 여러분의 화면에 공유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소프트웨어는 저희 IBM 테크놀로지의 후처리 프로그램인 IBM 스튜디오의 2D 시각화 모드입니다. 당연히 2D 영상화 데이터의 후처리 작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용자의 굉장히 친화적인 UI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실사용자분들로 하여금 3D 그리고 4D 데이터, 생체내 영상화 데이터 분석에 용이하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맥시멈 인텐시티로 Z 프로젝션이 수행되어 있는 3x3 모자이크 이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채널에 대한 약간의 채도와 그리고 명도 그리고 약간의 대조값을
조정을 해주고, 스케일 바를 살짝 입혀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 대한 이미지도, 비율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뭐, 단일 평면에서 획득된, 그리고 2D 모드에서 획득된 자료들을 분석하는데, 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젝션 수행 기능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저희가 작업이 모자이크 이어붙이기와 같은 그런, 복합적인 그런 기능들과 같이 함께 저희가 아림 스튜디오를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화 세션의 긴 여정 끝에 아림 엔진의 DP 방향, 즉 지스택으로 획득한 데이터들을 후처리하는 작업을 함께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아림 스튜디오의 3D 시각화 모드입니다. 다시 한번 3D, 4D 생체내 영상화 자료에 분석이 강력한 도구로서 지스택 영상화 데이터들을 입체 재구성이 가능하게 합니다. 보고 계시는 열 스킨 데이터에서 약간의 색채와 명조 대비 설정을 해주고 나서 수평 방향으로 회전되는 3D 보조 데이터를, 서플리멘터리 데이터를 비디오 클립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이렇게 간단하게 수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 아이비 테크놀로지의 어플리케이션 팀과 함께 생체 내 리얼 스킨 영상화에 대해서 면밀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다양한 기능으로 무장하고 있는 저희 멋진 아이비 CM3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생체 내 영상화 실험 관련된 내용 또는 혹은 기술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다음에 이어지는 Q&A 세션으로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영진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님. 김진우 스페셜리스트님, 벌처얼 데모 세션에 감사드립니다. 저 금일 웨비나에서는 상상 회복과 관련된 피부 관련 영상화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비보 현미경을 통해서는 피부뿐만 아니라 본 내로우나 브레인, 그리고 레티나와 같은 다양한 체내의 조직을 영상화할 수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인비보 레이블링 키트와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활용법, 그리고 트레이닝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유저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